지금 이렇게 막수에서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. 뭐냐면 그렇게 똥꼬를 차고 있는데도 여전히 지지율을 보면요. 도전이에요. 아니 잠깐만요. 한동안 웃겨. 그래, 하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애가 토르크 감사합니다. 잘 안 되잖아요. 이해를 주십시오. 저것들 소리를 들으고 오셨다 하십니까? 우리 시간이 4시간이고 그 이후에 얘기할 시간을 드릴게요. 왜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?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실 기회 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, 지금 민주당이 국힘을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이기질 못하잖아요. 그게 신경,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보수가 표지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보세요. 여당은 한 35%, 야당은 20% 초반대 나옵니다. 근데 지금 딱 그런 수준으로 나와요. 오히려 민주당에 적게 나오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, 최근 계속 전당대회 하면서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벤트가 있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전화 받는데 지금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. 열심히 전화 받는데 훈련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 지지율이 나온 것도 과도하게 높게 나온 거예요. 여야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전부 다 지난 대선에서 아직 못 헤어나고 있어요. 민주당이 지지자들은 억울해서 못 헤어나고 있고,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일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억울해하니까 반대로서 지켜야 되겠다. 이것 때문에 전화 예측을 받는 거예요. 네. 들어오면서 여기다 좀 질문 써달라는데, 지금 질문 쓴 것 중에서 모아갖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,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질문 안 했습니다. 그러시고 현장 질문 원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질문 받을게요.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화를 내세요, 근데? 누구 질문하십니까? 아니, 잠깐만요. 근데 왜 우리한테 화를 내세요? 아니, 선생님, 제가 보기엔 선생님은 엄청 확실한 분밖에 안 보이세요.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? 싸우지 마세요, 당원하고. 선생님, 오늘 일정 보셨어요? 예? 일정 보셨어요, 오늘? 네 시간 통화하고 지금 갔겠다 그랬어요. 지금 몇 시입니까? 왜 그러세요? 선생님, 얘기합시다. 제가 하지만 이해합시다. 자, 그러면 오늘 선생님을 인사 한번 드릴게요. 그런 정치를 보지 마세요. 선생님 지금 잘못하고 계실 거예요. 기다리세요. 기다리지 않겠어. 못 기다리겠어요. 가세요, 그럼. 가세요. 가세요, 그럼. 가세요. 가실 거예요. 지금 이재명 씨가 지금 나가세요. 형 아니, 박수 한다고. 아니, 깨끗이라서. 바뀌라서니까. 명판이 아니라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. 아니, 아니, 나오는 말이라. 선생님 조금만 참으세요. 아니, 나오진 않았고요. 그리고 이게 여러분도 그냥 민주주의 하자는 건 아닙니까? 그냥 민주주의 할 때는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들어야 되고. 선생님 이 진행자에 갖고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세요? 왜 그러세요? 예, 지금 전국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수천 명 같이 보고 계세요. 그분들도 듣고 싶은 얘기가 있고, 부산 사정이 어딘지 궁금한 게 있고, 저 전라도 남해에서도 이 방송 좀 보고 있습니다. 전국에 함께 민주당이 이기자고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. 선생님 혼자 말씀하고 싶으세요? 그거 아니잖아요.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소 시장 위원장한테